자, 네 실수 A, B, C, D가 있는데, 뭐 전형적인 거죠. 떨어진 루트가 곱해졌는 게 마이너스가 붙은데 합치니까. 루트가 분수로 된게또 합치니까 마이너스 붙는다. 다음 중 옳은 것은, 얘는 뭐 그냥 부호만 따지면 돼요. 등호를 굳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, 혹시 이런 거에서 정수의 개수는 할 때는 등호를 신경 써야 되고, 지금은 절대값을 벗기는 거니까 A는 음수고 B는 음수면 돼요. 두 번째는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면은 이중분 아저 뭐야 루트가 붙인 게 합치면 마이너스 생겨. 요 조건에서 요 구하라는 게 뭐지? 제곱하고 루트가 벗겨지니까 절대값 C 빼기 A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D 다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D 빼기 절대값 C 빼기 B 이렇게 나와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보자고. A는 양인데, C는 양인데, A는 음인데, 빼니까 양이잖아. 그래서 얘가 양이네.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나오고. B와 D는 둘 다가 음이니까 더해도 음이잖아.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하고. A와 D는 A도 음, D도 음이니까 마이너스에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A 더하기 D고. C 빼기 B는 C는 양, B는 음인데, 빼니까 양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. 자, 계산을 하면 C는 날라가고요. A도 날라가고 B도 날라가나? 잠깐만요. 마이너스 B 플러스 B 날라가고 D도 날라가고 뭐요? 0이네요. 0.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됩니다. 자, 요 조건 확인해 주시라고. 근데 이거 풀때 뭐라? 정수, 개수 이렇게 한다면은 A 여기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도 될 거고 여기서는 C에 등호 들어가지만 D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 이 사실 갖고 개수 셀때좀 유심히 신경 쓰면 되고 지금은 0 이상이냐 아니냐니까 뭐 등호는 빼고 그냥 가볍게 계산하면 됩니다. 오케이?